90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이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무소 옮겨도 그냥 마음대로 혼자 옮기면 안 되고요. 사무소 옮겼다고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91페이지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전을 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물행위제가 하는 바에 따라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등록관청에.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라 미리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예,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3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즉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입니다.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이 경우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된다. 4번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좀 전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우리 그래서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번에 보면 4번에 그 별표 밑에 까만 별표 밑에 보면은 법인 그 까만 별표가 아니라 까만 두 번째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처분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프린트 비교 정리 프린트 4번 세 번째 별표에 보니까 분사무소의 지도 감독은 둘 다 가능. 이 말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을 때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시도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 받는다 이 말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일단 자꾸 비교해서 보는 게 고득점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결론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전부 다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를 앞으로 편의상 가로 안에 있는 중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자격증 따지 않고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도 중개업 하는 분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든지 이전을 할 수가 있다. 이전하더라도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 범위는 시도 안에 있는 중개상물에 하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양가로 2번 첨부 서류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2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물론 사용권 확보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록증 교부와 통지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등록관청을 관할구역 내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양가로 4번 서류 송부 등입니다. 분사무소를 분사무소가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이전 신고를 한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서류를 송부해야 된다.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소 옮기는 절차가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는 절차와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주민등록을 전출 신고하고 전입 신고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 전입 신고만 하죠? 사무소 이전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제가 20년 전에 처음 강의할 때는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 한번 다시 그러면 이때까지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이전 신고.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사무소를 경기도 군포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프린트 10일 정리는 다 해놨습니다. 이 두 장 안에 기억해야 될 숫자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10일이 몇 번에 있습니까? 10일이 40번에 1번에 있죠. 40번. 40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만 지놓으세요. 10일 이내에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옮기고 나서 사후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요.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입니다. 등록증이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 이 되겠는데 원본 제출할까요? 사본 제출할까요? 예, 아무 말 없으면 원본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 받은 등록증을 반납하고 군포시장에게 새로 발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원본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원본입니다. 시험에 4번 X로 출제됐습니다. 아무 말 없으면 원본이다.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인데 중개사무소는 사용권이 있음을 확 증명하면 됩니다.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건물에도 가능하죠. 소유권이 있어야 되면 자기 건물, 건물주만 개업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똑같아요. 전입신고 받은 그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사하기 전의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인감증명서 원본 이런 거 송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동사무소에 그 우리 인감증명서 원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이사 가면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송부해 준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요청을 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인데 등록대장 그 다음에 등록신청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서를 송부하라는 이유는 1년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생기면서 뭐라고 했냐면 탈법 행위를 하고 소위 기획부동산 계속 옮겨 다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업무정지 예를 들어서 당하고 나서 또 계속 업무정지 당하면 등록 취소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또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서류 즉 전과기록 가지고 다니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다시 등록증을 재교부하게 되겠죠.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94페이지 서식을 좀 보셔야 돼요. 서식이 올해도 한 문제 나왔어요. 서식 오른쪽 메뉴에 보니까 94페이지 이전신고 처리기간 7일이라고 돼 있죠.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이전신고서 이전신고 받으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새로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게 7일 이내라고요. 7일 이내에. 자, 그러면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관할구역이라고 하면 등록관청 관할구역을 말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강남구 안에서 옮기는 것은 관할구역 아니라는 거고요. 강남구에서 군포시로 옮겼, 경기도 군포시로 옮겼으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 준다고요. 강남구청장이 준 등록증 원본은 반납하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엔 또 원칙은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원칙 등록증 재교부. 예외적으로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무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0일 이내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사무소 이전 절차 핵심적인 내용은 다 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분사무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경기도 군포시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분사무소 지사 지점 개념이라고 했죠. 이 분사무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만약에 분사무소를 옮기는 경우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에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면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필증 원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의 이전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 인장 등록 및 사용입니다. 인장 등록 및 사용. 자, 인장 등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도장 찍을 거 미리 정해가지고 이 도장을 앞으로 계속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인장 등록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 취지는 왜냐하면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 도장 찍었다가 저 도장 찍었다가 맨날 도장이 바뀌면 나중에 개업공개사 네가 했지 하니까 아니요 제가 찍은 도장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책임이 불분명하죠. 근데 등록된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그 도장을 안 찍은 것 자체가 위반이잖아요. 등록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했습니다. 96페이지 2번에 인장 등록, 양가로 1번 인장 등록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가로 안에 시험에 전자문서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인장 등록을 하고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하냐면 보조원은 계약서 쓸 수도 없고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장 등록 안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양가로 2번 등록할 인장입니다. 등록할 인장.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른데요. 옛날에는 개인은 인감도장이어야만 했었는데 지금 삭제됐습니다. 앞으로 인감증명법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인감도장 많이 찍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국가 간에 뭐 정상회담하고 하면은 인감도장 찍어가지고 교환하는 게 아니라 서명하잖아요. 사인하잖아요. 사인. 그 선진국은 다 사인하는데 이게 후진국가에서 인감도장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인감증명법을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옛날에 의윤대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때 건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폐지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사인은 서명은 이게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자필로 하는 거는 나중에 필적조회하고 이러면은 위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인감도장은 지금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인감도장 이런 걸 파도 전부 컴퓨터로 도장을 파주더라고. 그럼 똑같이 해버리면 똑같은 도장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냥 손으로 파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위변조도 인감도장 많이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오히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더 정확해요. 대리권, 민법에 대리 공부했어요? 민법에는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 뭐 반드시 서면으로 대리권을 부여해야 된다. 민법에서 반드시 서면에 의한다 이런 말 나오면 거의 X예요. 왜냐하면 불요식 낙성계약이잖아요. 전부 다 요식행위가 없거든요. 민법 지금 우리 시험범위에 따라가는 민법은 그럼 전부 대리권은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하면 X라고요. 구두로 해도 상관없죠. 다만 중개실무상은 구두로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받아두잖아요. 근데 개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도 가능한데 개업공개사들도 우리는 인감증명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떼 가져가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많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인감도장을 꼭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다만 인감증명은 아니라도 되는데 반드시 실명도장해야 됩니다. 우리 거기 가족관계등록부나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이 성명이 나타난 실명도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해야 됩니다. 가명, 예명, 아바타, 닉네임 안 됩니다.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3번 찾아서 밑줄 치놓으십시오. 39번에 동그라미 13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이게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7mm 이상 30mm 이내인데 10mm 이상 40mm 이내 X 이렇게 출제됐어요. 시험에 이런 건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법처럼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력을 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억하면 되니까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법인. 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줄 맨 위에 오른쪽에 97페이지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97페이지 맨 위에 줄 오른쪽에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는데 시험에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고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따로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주된 사무소를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우리 97페이지 인장 등록 방법 비교 표 있죠? 이게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자,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양가로 3번. 인장 등록 방법은 동그라미 기억에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그 개설 등록 신청서에 인장 등록 신고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니언에 보니까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서에 도장을 같이 찍어서 등록할 인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 11호 2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그 등록 신청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등록 신청서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등록 신청서와 같이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57페이지 교과서 57페이지 57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장 등록 신고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 둘 다 할 것 같으면 둘 다 체크하면 되겠죠. 맨 위, 그 왼쪽에 가로 안에 대가로 안에 그래서 이걸 보통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오른쪽 맨 밑에 등록인장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등록인장인 여기 도장 찍고 맨 위에 그 개업공개사 인장등록신고서 여기 체크하고 제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인장등록하는 거예요. 그 인장등록을 하면은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58페이지 교과서 58페이지 중간에 밑에 보면 등록인장 중개행위시 사용 변경인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박스 안에 여기에 도장이 찍혀져 나옵니다. 우리가 인장등록신고서에 찍었던 도장이 여기 찍혀져 있다고요. 그대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 등록증은 중개사무소에 가면 걸어놨잖아요. 게시해놨죠. 거기 보면 등록된 인장 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계약서에 찍힌 도장하고 이 등록된 인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중개사무소 걸려있다고 등록증에 그 찍혀있는 도장하고 계약서에 찍힌 도장하고 같은지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어뢰인이라면 같은 도장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신고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불만이 있으면 뭔가 계약 깨고 싶으면 너 등록된 인장 안 찍었던데 업무정지 당하고 싶냐 빨리 계약금 가계약금 준 거 빨리 돌려받게 해줄래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는 가계약금 같은 거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도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없어요. 법에는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계약 성립됐다면 안 돌려줘도 돼요. 근데 개업공개사한테 협박을 하면 개업공개사들이 건물주를 또 설득하면 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주들도 개업공개사를 무시하기 힘들어요. 앞으로 계속 세놓고 해야 되는데 개업공개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힘들죠. 그래서 웬만한 거 사장님 그 몇 푼 안 된 거 돌려줍시다. 제가 다른 데 어디 비싸게 세놓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웬만하면 말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뢰인이면 직접 매수인하고 임대인하고 직거래하려고 하면 힘들고요.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해야 돼. 협상을 할 때는 항상. 자, 그래서 어쨌든 인장 등록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고용신고도 지난주에 고용신고도 했잖아요. 그 75페이지 보세요. 교과서 75페이지.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안 한다고 했죠. 그런데 75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소속공인회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가 같이 돼 있잖아요.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소속공인회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와 같이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그게 옵니다. 오, 이때까지 시험에 나온 걸로 보면. 왜냐하면 서식이 75페이지에 보니까 같이 돼 있잖아요.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가.
메뉴의 제목에 그 다음에 소속 공인회사 인장 등록 신고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오른쪽 맨 밑에 75페이지 소속 공인회사 등록 인장인 여기 도장 찍어가지고 제출하고 메뉴에 그 인장 등록 여기다가 체크하면 그게 바로 인장 등록하는 게 되겠죠. 제가 인장 등록하는 방법 세 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서식 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장 등록하는 방법을 보면은 100페이지 보세요. 100페이지 기본서 100페이지에 보면 100페이지에 보니까 메뉴에 개업공개사 인장 등록 신고서 소속공개사 인장 등록 신고서 또는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여기다 체크해가지고 제출하면 이게 인장 등록 신고하는 게 되겠죠. 인장 등록 신고하는 방법 세 가지라고 했어요. 이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소속 공인회사 고용 신고할 때 같이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 세 가지죠. 근데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등록 인장 변경 신고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100페이지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서식은 100페이지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앞에 등록하면서 아직 등록하면서 인장 등록도 안 했는데 등록 인장 변경 신고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인장 등록 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 등록 인장 변경 등록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9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시험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하면 X죠.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했는데 등록 인장 변경 등록은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7일 이내 신고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9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세요. 39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만 치놓으세요. 이 두 달 동안 공부하면서 밑줄 친 게 보면 벌겋게 지금 색칠이 다 돼 있어요. 그럼 계속 시험 볼 때까지 앞으로 10번 이상 찾아보면 나중에 되면 다 기억이 나요. 시험에 7일 대신에 10일 이렇게 X로 출제됐어요. 또 사후 7일 이내인데 미리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97페이지 맨 밑에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근데 앞에 고용 신고, 지난주에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어요.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98페이지 등록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3번에 보면 양가로 1번 개업공개사 양가로 2번 소속공개사 모두 중개행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근데 현업에서는 소속공개사 지금 그 등록 인장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안 하는데 업무정지 사유예요. 걸리면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99페이지 메뉴에 위반시 제재가 있는데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지 않거나 모두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소속공개사에게 하는 행정처분을 자격정지라고 해요.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인장등록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하면 X죠.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99페이지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있죠. 1번 99페이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물을 수행하더라도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조원은 안 해도 되지만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야 된다 했죠. 기출문제입니다. 2번 7일 이내 변경 등록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라고 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다만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번이 되겠는데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개인은 도장을 가서 찍어야 되는데요. 법인인 경우는 인감도장해야 된다 했어요. 법인의 인감도장. 그럼 인감도장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해서 X입니다. 법인만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아까 서식 찾아봤었죠? 등록 신청하면서 오른쪽 맨 밑에 같이 도장 찍어서 제출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답 2번입니다. 지금 이거 문제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너무 이게 다 이해가 다 되고 문제 다 풀리는 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시납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내년 10월 26일 날 가장 실력이 좋아야 돼요. 지금 너무 미리 다 하는 거 좋잖아요. 당연히 모르는 게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모르는 게 있어야 수업도 듣고 싶어요. 다 알아버리면 더 이상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어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라고요. 자, 다음은 101페이지 휴폐업 신고입니다. 휴폐업 신고, 휴업 신고, 그 다음에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기간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한다고 했고요. 등록인장 변경 등록은 사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했는데 휴폐업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다른 점이 사전 신고라고요. 그래서 휴업을 한 경우 뭐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죠. 미리 신고입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재개 신고라는 뭡니까? 휴업을 했다가 다시 업무를 재개한다는 신고잖아요. 그럼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또 반납할 수는 없죠. 두 번이나. 그래서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등록증 미반납,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니까 재개신고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따라서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방문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모두 미리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 미리 신고,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은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 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데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초과니까. 초과는 그 숫자 제외죠. 초과 미만은 그 숫자 제외, 이상 이하는 그 숫자 포함이죠. 3월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3월 포함이지만 3월 초과니까 딱 3개월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 시험에 출제됐다고 2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 지금 선언적 의무고요.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사무소 문 닫아놔도 월세 내야 되잖아요. 휴업해도 월세 내야 되잖아요. 사무소가 있으면 월세 내야 되고 보정 설정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3개월 문 닫아놨다가 나중에 팔아먹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려면 살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우리 학원을 생각해 보세요. 학원을 3개월 동안 휴업했다가 강의 안 하다가 다시 강의하면 오겠냐고요. 손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사무소 가보니까 문 닫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망했나 보다, 폐업했나 싶어가지고 3개월 동안 문 닫으면 그다음부터 거의 안 오겠죠. 우리 조그마한 슈퍼마켓 이런 구멍가게를 생각해도 3개월 동안 장사 안 하다가 갑자기 문 열면 손님 많이 오겠냐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업무를 영업을 못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고 정권리금 못 받으면 그냥 권리금 없이라도 보증금이라도 빼야 되겠죠? 안 그러면 보증금까지 걸어놓고 월세까지 내면서 휴업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만 제가 휴업하는 사람 보기는 봤어요. 부모님 상당해가지고 뭐 일주일 휴업한다 이렇게 써붙이는 거는 봤어요. 우리 공인회사법에는 휴업했다고 써붙이라는 의무도 없어요. 왜냐면 안 써붙여놓고 휴업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손님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써붙이니까 굳이 휴업을 했다면 휴업했다고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말도 없다고요. 왜냐면 알아서 잘하니까. 심지어 점심시간도 그 핸드폰 번호 다 적어놨어요. 중개사무소에 보면 식사 중입니다. 연락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적어놨죠. 그 법에는 없어요.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알아서 잘하고 있는 거는 굳이 법에서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안 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하니까 3월 이하 휴업할 때는 신고할 필요 없다. 일주일 뭐 부모님 상당해서 문 닫고 가려면 신고 안 하고 가도 된다. 그 다음에 한 번 휴업을 하면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월. 6월을 6개월간만 휴업할 수 있습니다. 휴업은 원칙적으로.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휴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면 징집, 군대 가는 경우, 입영, 군대, 징집, 입영, 그 다음에 취약, 학교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고하고. 그 현업 실질적으로 군대 가려면 폐업하고 가지 휴업하고 간 사람 없겠죠. 월세 내면서 폐업하고.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휴업할 수도 있다.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간만 가능합니다. 자, 폐업 또 미리 신고해야 된다. 미리 폐업하려면 문 마음대로 문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내 사무소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문 닫겠다 안 되고요. 폐업 신고 미리 해야 되고요. 재개 신고도 미리 해야 됩니다.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거. 왜 미리 신고해야 되냐면 이미 휴업할 때 등록증을 반납했죠. 그래서 재개 신고를 해서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즉시 반납받은 등록증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 신고해야 되고요. 변경 신고는 아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4개월 휴업한다고 했다가 변경 신고하고 4개월 안 돼서 다시 재개할 수도 있어요. 꼭 4개월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 3월 초과 무단 휴업, 6월 초과 무단 휴업이 있는데 6월 초과 무단 휴업만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앞으로 임취 라고 하겠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같은 말입니다. 임취 사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3페이지 기출 문제를 보면 다음 중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거는 했는데 미리 신고. 미리 신고 네 개가 있는데 네 개 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 했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된다. 다만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하면 된다.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사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면 된다. 우리 3월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3번에 동그라미 1번 43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만 지나세요. 프린터 43번에 동그라미 1번 3월 초과 휴업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 가로 안에 업무 개시 이거 적어놨는데 등록한 후 3개월 이내 업무 개시 안 하면 역시 3월 초과 무단 휴업한 걸로 본다고요.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월 43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지나십시오.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듣다가 보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공인중개사법 이게 가장 쉬운 과목이 됩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104페이지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가 동일한 서식으로 되어 있죠. 그 휴업할 때는 휴업에다 체크만 하면 돼요. 따로 서식이 네 가지 서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죠. 즉시. 즉시도 있고 민법에서 즉시 지체 없이 하면 뭐가 더 빠른 개념이에요. 즉시하고 지체 없이 중에서 예, 즉시가 빨라요. 즉시는 이유야를 불만하고 즉시입니다. 근데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입니다. 그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해도 되는 게 지체 없이입니다. 즉시는 이유야를 불만하고 즉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오늘도 제가 어디 있잖아 경력증명서 떼달라고 전화하니까 연차 휴가 갔는데 이러더라고요. 연차 휴가 가서 못 떼준다. 이거 말 못해. 적시는 무조건 해줘야 돼. 대리근무자가 해줘야 돼요. 적시는. 지체 없이는 지금 담당자 없어가지고 예, 담당자 오면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지체 없이입니다. 그 지체 없이 적시 이런 것마저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그런 게 까다롭긴 한데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적시를 지체 없이 바꿔서 내는 거는 어쨌든 적시가 더 빠른 개념입니다. 지체 없이보다는 민법에도 나옵니다. 자, 다음은 107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 시험에 의무와 책임이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권리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권리라고 해봐야 개업공개사의 권리는 중개보수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권리 중개보수 받는 거 두 문제 나오는데 그것도 한 문제는 보수 많이 받으면 안 된다. 법정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만 나와요. 그것도 일종의 의무죠.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니까. 그 권리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는 권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의무가 출제가 되는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하면 안 되는 의무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의무. 부작위 의무라고도 하는데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하면 안 되는 의무도 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는 11번에 있는데요. 이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